오늘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 근신하라 깨워라 그랬어요. 늘 깨워야 돼. 항상 성도는 자기를 깨워. 성령은 오셔서 깨워나라. 예수님도 제자들 보고 깨워요. 너희 일어나라. 깨워 기도해라. 부모님들도 자녀에게 할 말, 너 깨워 기도해. 항상 깨워, 깨워라. 잠자지 마라. 다 영적 잠에 우리 인간 국가가 망하는 거예요. 쾌락의 잠, 죄악의 잠, 정욕의 잠, 평안의 잠, 성공의 잠, 세상에 온갖 좋은 것들로 인하여 술 취한 사람같이 먹고 잠드는 거예요. 세상은 하루도 믿으면 안 되는데 잠들면 모르잖아요. 누구도 믿으면 안 되는데 잠들면 모르잖아요. 마귀는 잠들게 하는 거예요. 깨어나라. 제일 못 믿는 것이 잘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못 될 수 있는데, 하루아침에 망할 수 있는데, 세상에 잘 되는 거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랬어요. 어떤 것도 자랑하면 안 돼. 왜? 내 것도 아니고 한순간에 떠나가는 것들인데 뭐 때문에 자랑하느냐. 자랑할 것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예수 믿은 것 외에는 자랑할 거 없어요. 그건 영원한 거고 그 외에는 잠깐인데 자랑하면 안 돼.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잠을 재우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래서 교인은 평생에 늘 깨어있어야 돼.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따라하세요. 우는 사자같이. 아악 소리죠. 마귀가 사자와 같다고 하지만은 강도와 같은 거고, 마귀는 일곱 머리를 가진 귀신과 같은 거예요. 마귀는 마귀 그려놓은 거 보십시오. 그 뭐 피를 토하고 그 손에 막 다 잡고 있고, 불교에도 이래 그림 그려놓은 거 보면 마귀 형상이 얼마나 무서워요. 마귀를 이길 자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깨어있는 있다는 말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고 믿음의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기는 거지, 내가 뭐 정신 차린다고 정신력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정신력도 마귀의 침략을 막아낼 수는 없어요. 어떤 이 세상의 힘도 마귀를 이길 수는 없어요.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믿음으로, 주님이 함께하는 삶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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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어있는 삶은 주님을 사랑하는 삶이에요. 교회를 사랑하는 삶, 믿음의 삶이에요. 그래서 늘 새벽기도 나오는 거는 내 모든 삶을 점검하는 거예요. 근데 깨어있느냐. 비행기 조종사는 비행기 타기 한 시간 전에 점검하고 먼저 다 들어가서 그 정도로 체크할 게 많은 거예요. 비행기가 하늘에 떠서 오려면 그 기계의 점검이 많은 거예요. 얼마나 많겠어요? 인공위성으로 가려면 몇몇을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훈련받고. 매일 비행기 매일매일 조종사는 하루 한 번씩 조종할 때 매일매일 점검하는 게 많은 거예요. 내가 세상을 사랑하느냐, 주님을 더 사랑하느냐, 내가 영적이냐, 내가 욕심으로 살지 않느냐, 기도하고 있느냐,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느냐, 점검을 할 게 많은 거예요. 너 교만하지 않아? 너 말 걱정하는 거 없어? 점검할 게 많잖아. 성령을 너 모시고 있어? 너 기도 먼저 하는 거야? 너 십일조 생활 지금 잘하고 있어? 감사 생활 잘하고 있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 매일매일 점검해야 될 거 아니야. 축복받을수록 점검한 게 많아. 자동차는 점검할 거 별로 없어요. 기름 있냐 없냐 그것만 보고 딱 뭐 여기까지만 딱 보고 요사에는 나오니까 이래 점검하고 가면 돼. 기름 있는 것도 없는 것도 모르고 타면 안 되는 거.
그러니 영적인 삶은 체크할 게 많은 거예요. 매일매일 체크할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몇천 년 우리만 기도를 우리가 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고 아브라함 때부터 다 기도하는 삶. 유대인들은 지금도 하루 세 번씩 다 그래야 정상화되는 거예요. 밥도 세 끼 먹듯이 기도를 그만큼. 제가 카터 대통령 전기를 읽어보니까 하루 24번씩 기도한다 그러더라고. 여러분이 바쁘다 그거 다 헛된 거예요.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자녀 하나님이 길러주시고 가정 하나님 복을 주시는 것이 자기 하는 게 뭐가 있어요. 우리 교회 시험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해주셨지 우리가 무슨 힘이 있나요? 백으로 이겼습니까? 돈으로 이겼습니까? 우리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기도해서 승리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가 모든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천사가 수만 명이 와서 일한다. 우리 집 간호원 일하고 병원 일하고 집안 청소 일하고 사업 물질적으로 형통하도록 천군 천사가 수없이 와서 일한다. 내가 하면 내 혼자 뛰지만 기도하면 하나님 보좌가 막 몇만 명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 얼마나 좋은데 뭐 때문에 기도 안 하고 바쁘게 마르다 같이 분주하게 살고 기도 시간 딱 우선 정해놓고 기도하는 인생의 노후에 더 많이 기도해야 돼. 나이 많을수록 힘이 약해지잖아요. 지식은 떠나가잖아요. 한경직 목사님도 나이 많으니까 영어를 못해가 저거 직접 들었어요. 목사님 나 영어로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 굿모닝도 못하세요. 그러니까 그건 한다고 그래.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아도 자기 부인하고 영어 대화 부인이 미국 호주 사람이거든. 이승만 대통령 부인이 호주 사람. 대화가 안 됐대. 왜? 나이 들면 다 잊어버립니다. 쫙 요만한 것밖에 안 남아요. 그러나 속 사람은 새롭고 심령은 강건해야 돼. 그 사람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걸 막을 자가 없어요. 진시황도 못 막아요.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속 사람은 강건해야 돼. 오직 예수의 사람. 그게 기도밖에 없는데 장로 은퇴하고 왜 기도 왜 안 해? 내가 여기 보면 오늘 또 누가 안 나왔는지 알아요. 곽동환 장로 안 나왔네. 장세혁 장로도 안 나오고 노병일도 안 나오고 노병일 장로는 저 원주 있지. 내가 실수했다. 원주 사랑해 사랑해. 김종신 다 모두 기도 많이 해야 돼. 사업 바쁘다. 우리 국회의원 한 김뭐지? 김충환 왜 안 나와? 국회의원만 하면 최고인 줄 알아? 새벽기도 꼭 나와야 돼. 아멘도 안 하네. 장로 부인들도 기도 꽉 매달려야 돼. 이독일 장로도 안 나와. 내일 꼭 나오라 그래. 약국만 하면 최고인 줄 알아? 꼭 나와야 돼. 내가 말 안 할 줄 알아? 나이 많으면 못 갈봐요 이게. 다 내가 집사 다 장로 세웠는데 정신체를 내가 같이 잘 믿다가 천국 가가지고 당회도 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니냐 말이야. 무슨 어디에 가가지고 돈 벌었다고 뭐 평안 전혀 믿을 수 없어요.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 이외에 나 도와줄이 없어요. 내가 수많은 어려움 어려서부터 당해보면 부모, 형제, 자식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만 나 도와주지. 하나님 도와주면 자식도 따라오는 거고 부모도 다 곁에 있는 거지. 내가 끌려가는데 나 도와주리고 누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생명 걸고 매달려야 돼. 나이 많을수록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하고 자식 도와봐야 늙는 길 누가 막을 수 있고 병들고 다 넘어지는 걸 누가 막을 수 있어요? 사탄이 역사하는데
힘이 없을 때 사탄이 달려드는데, 난 나이는 많지만은 열왕기하 6장 16절에 나와 함께하는 천군 천사가 나를 둘러싼 아람 병거보다 훨씬 많다 그랬어요. 더 많은 하나님의 군대가 나 지켜주니까 나이 많아도 늙어도 결실함에 지내기 마르지 않고 그 잎이 청청하여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드러낸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앙모하는 사람 세임을 얻으리니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감 같다 그랬어요. 주를 앙모하면서 나이가 많아야지 안수집사님들 정신차리고 목회자 우리 교회 목회자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자녀들 목사된 사람 수백 명이에요. 부모들 정신차리고 기도해야 된다. 예배에 잘 참석해야 돼. 목회자 주변에 예배에 잘 참석하지 않고 헛된 일에 매여 있으면 안 돼. 자녀에게 목회자는요 돈 물려줘봐야 안 됩니다. 영역을 얻어야지 능력을 받아야지 무슨 재산 가지고 목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팡이만 잡고 두 벌 옷도 같이 말고 가라 그랬는데 주님이 함께 하시면 다 어디든지 가면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 도와주시는 거. 베드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랬어요. 아멘. 예. 내일은 새벽 기도에 내가 또 하는데 안 나온 장로님들 내가 이름 직접 호명 다 하고 아주 창피 줄 거야. 내일 정신 차리고 기도해. 은퇴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내가 은퇴해서 나도 더 많이 기도하는 거야. 내가 새벽 기도하고 이번에도 해외 가서 성경 두 번 읽었어요. 여행을 내가 다 구경하려고 생각했던 곳은 한 곳도 못 갔어요. 내가 마음으로 그건 나중에 주님 우리가 천국 가면 그보다 100배 더 좋은데 그까 다 볼 필요 뭐 있냐. 성경 많이 읽자. 그리고 성경도 많이 읽고 기도하고 더 좋은 거 뭐 필요합니까? 이만하면 됐어요. 교인은 라인이 있는 거예요. 이만하면 됐다. 나 이만큼 건강하면 됐고 이만큼 복 받으면 됐다. 예? 아파트에 이만한 아파트에 살면 한 두 식구에 아니 남의 전세라도 있으면 감사해야지. 감사해. 예? 우리 안에 사랑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으면 더 바랄 게 뭐 있느냐 말이야. 예? 할렐루야. 가족들이 각각 주의 종을 뭐 도우려고 친척들이 도울 필요 없어요. 주의 종은 하나님 도와서 목회하는 거지 주변에 있으면서 주의 종의 친척들이 예배도 잘 참석 안 하고 그거는요 그 담임 목사 망치는 거예요. 그거는요 아무리 가깝다 하더라도 예배를 잘 드려야 그게 목회를 돕는 거지. 나는 저희 집사람이나 부모님이나 예배 잘 드리는 부모가 돼야지 나 걱정하지 마라. 나는 하나님 나 지켜주시는 거야. 아멘. 예배의 전심 예배를 경홀히 여기는 것이 큰 시험이야. 그게 교만이에요. 그게 타락이야. 엘리의 아들들이 예배를 경홀히 여기다가 집안이 싸그리 망하는데 사울왕이 예배를 안 드리다가 사탄이 갖고 놀잖아. 그냥 예배 드리는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져 힘이 나고 마귀가 틈을 못한다고. 예배 바로 드리면 모든 것이 바로 서고 일어나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예. 우리 멀리 있는 장로님들도 많아. 함상훈 장로님은 요사에는 저 강릉 가 있어요.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씩 꼭 오고 새벽 기도를 꼭 드려요. 멀리서도 예배. 우리 해외에 있는 교인 내가 이번에 LA 만나보니 지난주에 설교한 거 다 기억하고 교인들이 거기서도 예배 다 우리 교회 예배 다 드리는 거. 아, 그래서 해외에 있던 어디에 있던 다니엘처럼 하루 세 번씩 하나님 앞에 다락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기도 시간을 만들어서 오늘 같은 이 위기의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날씨가 얼마나 기후가 나빠지는지
우리나라도 믿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지진도 지금 얼마든지 계속 일어나고 있고, 북한의 위협은 말로 할 수도 없고, 저 중국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요. 우리가 이 국내 안에도 예, 별의별 세력들이 다 들어와, 온갖 간첩들이 안 들어와 있는 곳이 없고요. 얼마나 이런 나라 누가 지켜주려는 별로 없습니다. 다 구경만 하지 나라 거들라도 누가 나를 지키려고 그래. 내가 보면 참 나라 앞날이 걱정스럽게 그지없는 거예요. 간첩들이 안 들어가 있는 곳이 없어요. 모든 정치, 언론, 뭐. 근데 청와대를 다 쓸어 잡고 있었으니 뭐 안 들어가 있는 곳이 없는 거예요. 모든 방방곡, 교회도 다 목사들이 지난번에 발표됐잖아요. 목사 간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깨어 기도해야 된다. 예. 나는 적극적으로 나서보지도 못하고, 왜 교회에 있는 시집간 딸이 친정 부모하고 자식들 많으면 친정 부모 마음에는 원효로돼 오는 게 쉽지 않듯이, 나는 이 많은 교회를 생각하면, 이 양떼를 생각하면 단 한 번도 거기 광화문에 딱 한 번도 못 나갔어요. 그러나 마음은 늘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운 거. 이 나라를 누가 지켜주겠냐? 기도라도 열심히 해야지. 기도까지 안 하면 누가 이 나라 지키겠냐? 에이? 할렐루야. 예. 깨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만큼 살면 됐지. 뭐 더 바랄 게 뭐 있어요? 다 두고 가는 세상인데. 저도 다 10여 년 전에 퇴직금 다 한 푼도 안 받고 내가 다 들였어. 그거 어디서 왔는지 알아요? 야, 너 그만큼 살다가 가면 됐지. 정해놓은 게 있는 거예요. 야, 너 가지 못해. 내가 너 남은 생에 나이 많으면 내가 너 지켜줄 텐데. 에이? 다 두고 가는 세상인데 너 그런 거 들고 다니다가 너 힘들지 무겁지 않냐 말이야. 다 주님께 맡기고 열심히 복음 전하고 기도하고. 에이? 아멘. 예. 할렐루야. 예. 우리 교회가 많은 은혜도 주시고 어려움도 잘 극복하고, 네? 감사한 일이 많아요. 그러나 마음 놓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잠들면 안 되는 거예요. 아, 이번에 뭐 빌리그램 집회도 하고 그런 거 다 소용없어요. 어떤 누구가 어떤 좋은 일이 있어도 기도가 제일 귀한 기도가 돼요. 내 기도하는 한 시간 가장 소중한 시간. 교회 교인 많이 모이, 뭐 이 교회 아무 문제 없다,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야 부족함이 없는 거지. 이 세상은 다 가져도 부족해. 항상 부족한 세상이. 세상으로 만족하려고 하면 안 돼. 속지 마라 세상 허영에 마음 뺏기지 마라. 세상 것은 일장의 춘몽 물거품과 같도다. 나는 예수님으로서 참 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주님과 못 바꾸네. 기도 외에는 아무 것이 없다고 예수님이 말했어요. 내가 시험이 있으면 시험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고, 축복받으면 축복받은 것 때문에 기도하고, 나이가 많으면 많기 때문에 기도하고. 왜? 1년 다 해봐야 가을 농사 늦게 못하면 다 큰일 나듯이, 가을에 거두어 드릴 때가 제일 중요하듯이 나이가 많을수록 기도가 더 필요한 거예요. 무슨 힘이 있습니까? 취직을 다시 하겠어요? 나이 많을 때 할 수 있는 거는 기도밖에 없다. 기도하면 좋은 일이 일어나. 기적이 일어나. 능치 못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저는 기도하면서 몇 년 동안 받은 기적이 말로 할 수 없어요.
여러분에게 내가 그런 말은 아직 하나도 안 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모두가 100% 안 될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기도가 그런 걸 만들어내요. 네. 여러분 아는 대로 3년 전에 제가 12월 달인데, 야, 너 저녁 기도해라. 내가 늘 평생 새벽 기도했는데 무슨 저녁 기도도 합니까? 아니야, 저녁 기도해라. 감동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 기도를 시작했어요. 저녁 먹고는 와가지고 기도하고 가고 기도하고 가고. 아, 1월달 되니까 코로나가 탁 터지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 이렇게 준비 기도하셔가지고 집에다가 방이 있는 데다가 방에다가 예배방을 만들고 기도방을, 이 방을 많이 주셨는데 기도방이 없었으니 하나님 앞에 기도방 하나 만들자, 이제 은퇴했으니까 다니엘같이 기도방 만들자. 아, 딱 만들고 십자가 딱 걸고 침대 다 치우고 기도실로 딱 방 하나를 만들었는데, 아니 한 보름 지나니까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방송을, 설교를 교회가 문이 딱 닫히니까 거기서 중계를 다 했지 않습니까? 전국에 보내는, 우리 성도들에게 보내는 방송을 거기에 와가지고 일주일 5명 이상 못 만나게 하니까, 그래서 제가 서가지고 방에서 강단 만들어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한 달 전에 어떻게 이렇게 기도방을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하더니 그게 교회가 돼가지고 거기서 한 달 내내 방송 설교를 거기서 저녁이고 새벽이고 거기서 다 했지 않습니까? 놀라운 일이,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그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다 깨닫게 해주시고 감당하게 해주시는. 또 있으니, 야, 너무 어려운 시대가 오니까 금식해봐라. 그래가지고 금식 기도를 1년을 했지 않습니까? 1년, 그전에는 뭐 한 주일도 못 견뎌나요. 일이 많으니까 막 너무 피곤하니까 안 먹고 설교를 막 주일 뭐 다섯 번 어떻게 안 먹고 하겠어요? 그런데 성령이 하게 하니까요, 그냥 끄떡없는, 아무리 바빠도 피곤하지 않고 배고프지 않는 거예요. 약간 곱기는 곱았는데 잘 이기도록 만들어주세요. 아, 신비한 거예요. 성령이 하는 대로만 따라가면 다 되게 돼요. 예. 아멘. 예. 오늘도 기도하고 잘난 척하지 말고 있는 척하지 말고 그거 좋은 것 하나도 볼 것도 없고 믿을 것 단 하나도 없는 거예요. 깨워 기도. 기도 용장이 돼. 죄야 그러고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이게 뭐 병든 기도, 환자의 기도지. 주여, 주여. 다윗이, 다윗 기도 봐요. 다윗은 나이가 많을수록 또 기도했어. 그러니까 끝까지 승리하는 거예요. 나이 많아가지고 시험이 얼마나 다윗에게 많이 왔습니까? 다 이겨냈다고, 다 이겨냈다고. 나이 많다고 시험 안 드는 줄 알아요. 얼마나 시험 많이 오는데 탁 기도하니까 다 이겨내요. 우리 교회 가는 길에 수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기도하면 승리합니다. 아무리 좋아도 기도 안 하면 이 교회는 그대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가 와서 이 안에 들어와서 다 삼키는 게. 신학대학도 기도 안 하니까 신학대학 완전히 다 사탄의 소굴로 바뀌는 거예요. 교회, 서구의 교회들 다 무너졌어. 기도 안 하는 교회 다 무너져. 권력이고 무엇이고 간에 사탄이 넘어뜨리지 않을 곳은 하나도 없어. 한 방이면 다 넘어가. 기도하는 교회는 천천만만 다 달려들어도 교회를 넘어뜨릴 수 없어요. 기도하면 이기는 거예요. 기도하면 잘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복을 받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 내려주십니다. 안 주시는 은혜가 없어요.